오늘 2024년도 4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란 이스라엘 긴장 고조 국제 유가 5개월 만에 $90 돌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. 이란 이스라엘 긴장 고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 여름에는 95에서 $100까지 오를 듯 참 걱정이네요. 국제 유가가 작년 10월 이후에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배럴당 $90를 돌파했습니다. 아,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우리나라에서는 참 큰일이죠. 5일 한국 석유공사와 외신 등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4일 전날보다 배럴당 $1.3, 약 1.5%가 오른 $90.65를 거래를 마쳤고, 서부 텍사스 원유는 $1.16, 1.49% 상승한 $86.59로 장을 마감했다. 그렇게 나오네요. 두 유종 모두 지난해 10월 20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.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두바이유 또한 전날보다 배럴당 $0.15, 0.2%가 올랐고 $89.63를 나타냈으며 $90에 바짝 다가섰다. 그래요. 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 이유 중 하나는 꼽히는 것은 러시아 정유 공장 복구는 대러 제재 탓에 늦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. 대기가 이제 서구에서 이제 그 들어가서 이렇게 부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대러 제재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전 지구촌이 다 높은 이제 상승률에 이제 희생자가 되죠.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전쟁할 때 러시아 저기 정유소 그런 기름 생산한 곳에 그 탱크 갖다가 폭탄 던지지 마라. 그렇게 한데 우크라이나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면 또 자기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온 지구촌이 다 이 높은 오일로 인해서 몸살을 앓게 되죠.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 긴장,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같은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 산유국 감산 연장이 복합적 작용을 하고 또 산유국은 이제 뭐 전부 다 감산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그런 산유국이라도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많이 저기 기름을 많이 이렇게 생산했기 때문에 별로 러시아가 유가를 감산했어도 별로 큰 지장이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전부 지금 감산 연장이 복합적으로 유가가 28일부터 5일 연장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.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, 오페크가 6월까지는 감산 지속을 밝혔다는 거예요. 더 줄인다는 거예요. 계속. 석유 생산량을 줄여놓으면 값은 오르락 할 수밖에 없죠.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이 전부 감산해야 되고, 그런데 자기네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복구가 안 되니까, 정유공장이 복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. 지난 3일,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면서, 브랜드유와 WTI 가격이 여름이면 $95에서 다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또 여름에 다른 데서는 원유값이 $100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올 여름이 참 최고네요. 우리는 좀 전략하고 안 쓰는 수밖에 없네요. 오른 만큼 갖다 기름을 덜 쓰는 수밖에 없네요. 나의 개인적 코멘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오일 탱크를 공격하지 말라는 미국 말을 우크라이나는 듣지 않고 공격하겠다고 우기는데 결국 산유국 이란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산유국들의 전쟁이 이 망가진 시설 복구를 못하고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자꾸 망가진다면 전쟁의 피해는 전 지구촌에 피해를 입는 것이란 거예요.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해서 두 나라 또 우리 전 인류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 빨리 휴전을 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지 전쟁 물자를 대주면서 전쟁을 갖다가 옹호하고 뭐 니 편 내 편 할 게 없이 전쟁 무기 뭐 총알이 없고 탱크가 다 부셔서 없으면 전쟁 그만둘 거 아니에요. 물자를 제공하고 이런 것보다는
그들이 휴전하고 전쟁을 중지할 수 있도록 주변국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나의 오늘 2024년도 4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란 이스라엘 긴장 고조 국제유가 5개월 만에 $90 돌파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